안녕하세요, 바랍니다. 오늘은 9월 4일 11시 51분입니다. 일요일에는 제가 가게에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댓글 좀 읽어보려고요. 위에서부터 그냥 쭉 내려볼게요. 안녕하세요, 물어볼 게 있어서요. 마이크로 SD카드 용량은 몇을 해야 되나요? 마이크로 SD카드는 아바타도 그렇고 미니3도 그렇고 4K로 녹화했을 때 128기가 기준 2시간 정도는 녹화했던 것 같아요. 2시간까지 비행하는 일은 없기 때문에 128기가면은 괜찮습니다. 한번 촬영하고 바로 컴퓨터로 이렇게 복사를 하는 사람이라면은 128기가면은 충분할 겁니다. 다만 U3라고 써져 있는 거 있잖아요. 저는 주로 다나와에서 검색을 합니다. 마이크로 SD카드라고 하면은 128기가 13,000원 정도 하네요. 128기가 요거는 26,000원? 왜 이렇게 비싸? 저는 요거 샀거든요, 128기가. 상품 비교 보시면은 읽기 쓰기가 있잖아요. 읽기 쓰기가 중요해요. 이게 U3, U1, U3가 있잖아요. U3로 된 거 이거로 사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13,000원짜리나 2만원짜리나 이거 사시면 돼요. 이 가운데 거는 사지 마세요. U1이니까 읽기 쓰기가 느립니다. 가격적으로 볼 때 그냥 요거 삼성전자 마이크로 SD 에보 플러스 2021년 거 사시던지 요것도 괜찮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읽기 쓰기만 보시면 돼요. U1인지 U3인지 얘도 안 되겠네. 얘도 빼고 이렇게 삼성 거 싫으시면은 샌디스크, 샌디스크 싫으면은 삼성 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둘 중에 하나 사시면 돼요. 이게 헤드 트래킹인가요? 야, 이게 헤드 트래킹 맞죠? 저도 이 반응 속도가 이렇게 빠를 줄 몰랐습니다. 바라던드로님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혹시 배터리 사이클은 어느 정도 되나요? 1회라고 써져 있었어요. 배터리 사이클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냥 리모트 구매하면 바인이 되는 줄 알았다 라고 하시는데 정말 저도 그랬어요. DJI에서 휴대폰도 그렇고 이번에 DJI RC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냥 인터넷상으로 연결이 돼서 업데이트가 저절로 됩니다. 얘도 될 줄 알았는데 DJI FPV 조종기 2는 컴퓨터랑 연결해갖고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정말 다들 몰랐을 거예요. 정말 찾는데 힘들었어요. 저는 반품한다고 반품까지 눌러놨거든요. 이게 주말에 어저께 금요일날 저녁에 그랬죠. 아무튼 주말에 해가지고 지금 반품 취소도 못하고 있습니다. 바라님 미니3는 묘하게 정들었어요. 그럼요. 바다에도 바다가 아니라 갯벌에도 빠지고 30일 동안 연속으로 영상 만들면서 매일매일 비행도 하고 정말 많이 날라다녔죠. 미니3는 진짜 바깥 다 했습니다. 인트로 멋져요. 저 인트로 진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인트로만이라도 봐줘도 돼요. 바쁘신 와중에도 항상 고생하십니다. 알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 안 돼서 포기하려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저도 진짜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가계정님, 이거 진짜 가계정님은 아바타 사셔야 돼. 처음 하시는데 엄청 과감하시고 비행을 진짜 재밌게 하시는 것 같아요. 가계정님은 사셔야 돼. 마루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처마에서 다시 이륙했어야죠. 미니3는 팬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놔두면은 전원이 꺼집니다. 에어2S랑 매빅은 둘 다 팬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시켜줘요. 그냥 내려놔도 팬 돌면서 시켜주는데 미니3는 무게 때문에 그런지 팬이 없습니다. 우와, 고생하셨네요. 필요하신 분 헤맬 거 이 영상 하나로 해결하겠어요. 감사합니다. 리뷰 잘 보았습니다. 맵처럼 상부에 센서가 없나요? 네! 센서는 없습니다. 아바타는 하방에만 센서가 있어요. 다른 데는 없습니다. 딱 아래만 있습니다. 착륙할 때 그리고 바닥에 부딪히지 않게 그 정도만. 모션 컨트롤러랑 이 센서가 조합이 돼서 바닥에 이렇게 싹 달라붙어갖고 하는 거 그런 게 돼요. 엄청 좋아. 슝 날아가면은 기가 막힙니다. 수고하셨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고생 중인 드론이 100회 특집 태행상 영상 올라오네요. 그걸 노리고 좀 가봤습니다. 5시간 벌어갑니다. 원도와 같은 방법이겠죠? 원도가 안 해봤지만 아마도 같은 방법일 겁니다. 해보시면 돼요. 다만 좀 천천히 하세요. 렉이 걸렸나? 그냥 뻥났나? 막 그런 생각이 들게 좀 1분, 2분 막 그렇게 아무것도 안 움직이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래도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굴러간당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금요일 조종기 받고 연결이 안 돼서 월요일에 홍대 매장 가서 무료보라고 했거든요. 큰 도움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아바타는 아직 고민 중입니다. 너무 비쌍. 진짜 비싸. 어서오세요. 유진스카이님 비행 멋지네요. 그러면서 등산도 구독을 하셨나봐요. 감사합니다.
짧지만 이펙트 있는 고퀄 영상입니다. 매일매일 바라는 영상을 기다리며 중독되었나 봐요. 방정희 메디트님. 오, 박진감 넘치네요. 갈수록 영상 수준이 넘사벽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동영상 편집 실력도 상당하네요. 좋은 리뷰 감사합니다. 영상 재밌게 봤습니다. 배터리 한 개 추가 구입했는데 플라이모 하나 더 사야겠네요. 어지러워요. 그만 사요. 어지러워요. 갑자기 반지의 제형이 보고 싶네. 이건 모르겠다.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시니 대박입니다. VR 쓰고 멀미 안 하면 FPV 써도 멀미 안 할까요?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비슷할 것 같아요, 두 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 뒤에 제가 오늘 영상 찍은 거 어떻게 찍었는지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뭐, 그거 보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DJ 아바타 30일 챌린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1일 1영상 계속 만들고 있으니까 구독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One, two, three. 박수를 쳐서 카메라 내 시작 위치를 같이 잡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머리 부딪힐 뻔했거든요. 운전은 천천히 하고 1.3배속으로 영상을 빠르게 돌렸습니다. 모션 컨트롤러가 매우 좋더라고요. 비행하는 거는 정말 편합니다. 커브를 빠르게 안 틀어도 악셀을 천천히 하면은 충분히 회전하는데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모션 컨트롤러를 들고 고글을 쓰면은 정말로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를 지나갑니다. 바닥에 센서가 있어서 바닥에 부딪히진 않습니다. 원래 생각했던 동선대로 움직이진 못했지만 그래도 손님 오기 전에 잽싸게 끝냈습니다. FPV 드론도 손착륙이 좀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정지 버튼을 눌러서 멈추게 만들고 고글을 벗고 드론 아래에다가 손을 대고 빨강 버튼을 누르고 있어서 착륙을 시킵니다. 손바닥을 쭉 펴서 평평하게 받으면 가능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마이 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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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